개인의 성향, 이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세니 마인드 코칭 대표 박세니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되는 한국인의 성향에 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설정해 주시고 좋아요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매우 자랑스럽고 같은 민족의 영웅들 매우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 긍지가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한국인의 성향, 이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인의 일반적인 성향이란 무엇인가 알려드릴게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내부 기준보다는 외부 기준을 갖고 자신을 판단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난 어느 집안 아들이야, 난 어느 회사 직원이야, 난 어느 학교 다녀, 이런 부분이죠. 이게 다 뭐죠? 내부 기준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외부 기준을 갖고 자신을 끼워 맞춰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남을 엄청 의식해요. 엄청 남을 의식하고 가능한 남보다 튀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먼저 위해야 한다, 뭐 이런 어떤 강박적인 생각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뭐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 참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이게 아주 자발적으로 생성된 것이라면 매우 좋은 것인데, 이게 자발적이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1960년대만 해도 이 나라는 굉장히 못 살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았다고 하니까. 지금 자신의 집에 가면 방이 또 있죠. 이 영상을 뭐 보시는 분들이라면 자신의 방 정도가 있을 거예요, 자신 집에. 근데 이게 1960년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방이 없었어요. 심지어 웬만한 집안에서는 방 한 칸에서 3대가 모여 살았던 거죠. 3대가 방 한 칸에 모여 살면 개성을 존중해 줘야 될까요? 서로? 아니죠. 개성이라는 거는 공동체 생활을 와해시키는 사회 악과 같은 개념이 돼요. 그래서 다 둘이 뭉실해져야 됩니다. 방 한 칸에서 그냥 3대가 살려면 다 서로 똑같아야 되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단순하게 나이, 누가 더 나이가 위인가, 그래서 위아래를 따져가지고 장류 유서, 그죠? 찬물도 위아래가 있고 뭐 등등의 그 규칙을 짜야 되죠. 그래서 헛기침 문화도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방문 그냥 열기 전에 이렇게 기침을 한번 꼭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그냥 헛기침 안 하고 들어갔을 때 좀 서로 민망한 상황이 연출된다면 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헛기침 문화도 발달되어 있는 거고, 왜 이렇게 사돈의 팔촌 당숙 뭐 이런 것까지 해서 그 족보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하겠습니까? 위아래를 다 구별해서 해놓자는 거죠. 우리가 처음 만날 때도 저 몇 살이시죠? 그죠? 이런 걸 꼭 물어보잖아요. 안 물어보면 서로 막 어색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런 부분이 자발적으로 생성된 게 아니라 타율적으로 생성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엄청 의식하고 어떤 눈치 과잉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제자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지만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못 팔다 죽게 되고 정말 불쌍하게 살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런 속담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 튀지 말라라는 얘긴데, 여러분, 튈 때는 튀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가한테 돌이 제대로 이렇게 다듬어지는 기회가 있었다면, 그 정을 맞았다면 남들을 완전히 몰입시킬 수 있는 작품으로 탄생될 수 있었던 기회였을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부터 제대로 성취하고 성공하신 스승한테 지식을 제대로 이렇게, 그죠? 정을 맞는 것처럼 전수를 받지 않는다면, 안 받은 걸로 끝낸 게 아니라 주변에 성공하지 못한 공식이라고는 없는 사람들한테 무차별로 정 같은 걸 맞게 되죠. 그러면 기존의 젊은이가 갖고 있었던 엄청난 잠재적인 능력도 조만간 다 사장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인들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이런 식으로 무의식이 많은 부분 형성이 돼 있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도 하죠.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른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획일적인 걸 강요받았기 때문에 다름은 잘못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기도 하고, 개개인 차이 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차이를 얘기하는 순간 차별이다, 막 그죠?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그 안타까운 생각들을 계속 고수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발전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학생들을 16년째 그 학원에서 지도하고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뭐 이거 발표할 사람 하면 요즘 애들도 우리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뭐 선생님이 뭐 시키면 어떡하죠? 고개를 팍 숙입니다. 그죠? 뭐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거죠. 제발 시키지 마라, 막 시키지 마라 하면서 딴짓하고, 그죠?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서 이 상황이 모면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과거에는 방이 한 칸이라서, 그죠?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근데 자기 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과거랑 똑같은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획일적이고 하나의 절대적인 어떤 가치, 이런 것을 추구하는 이 경향이 아직도 아주 뿌리 깊게 남아있다는 그 반증이 될 것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데는 그렇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좀 알잖아요. 뭐 드라마를 보든 뭐 교육 장면에서 애들 자연스럽게 손드는 거 봤죠. 그래서 뭐 선생님이 토마스를 지적하면 손 들고 있었던 거의 전원 애들이 손을 내리면서 정말 아쉬운 표정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랑 정반대죠. 너무나 다른 겁니다. 선생님도 어렸을 때는 한국인들한테 자꾸 이렇게 길러지고 길들여지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성향이 무의식에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일 예를 들면 대학생 때도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그러니까 수업을 할 때 말입니다. 좌석 앞에 못 앉았어요. 이거 앞에 앉는 거는 정말 일반적인 한국인 성향을 벗어날 수 있었던 애들이 하는 거고, 뒤 그 사이드 뭐 이런 데 앉아가지고 이제 숨어 있었죠. 오늘 하루도 그냥 무사히 그냥 보통만 가자 막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성공 못해요, 여러분. 일반적인 한국인의 성향이 너무나 깊게 박혀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변화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25살 정도가 됐을 때 그 시점에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절대로 특별하게 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모든 수업을 나답지 않게 맨 앞에, 맨 중간에 앉았습니다. 중간에 손도 들고 막 발표도 하고, 예전엔 뒤에서 누가 저놈 잘난 척한다, 그죠? 짜증난다, 재수없다 이럴까 봐 눈치 보고 못 들었던 제가 막 손 들고 발표도 하고, 그리고 밥도 혼자 먹었어요. 자, 선생님 밥을 혼자 먹는 걸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혼자 먹은 거예요. 여럿이 다니면 시간 확보도 어렵고, 근데 예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혼자 먹지 못하고 여럿이 먹었거든요. 안 그러면 제 왕따인가 보다 뭐 이런 어떤 남의 눈치 보는 성향 때문에 그랬을 거죠. 근데 목표가 있고 무조건 A+ 도배해보겠다 이런 목표가 생긴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질문도 자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교수님들이 저를 모를래 모를 수 없게 만들고 좋아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도록 만들면서 제가 항상 말하는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만들어가면서 A+로 도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네, 아, 교수님들을 최면할 수 있었네, 그럼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싹 다 감동주면서 최면시켜보자. 그래서 이제 20대부터 나라에 없었던 심리 수업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한국인의 성향을 점점 더 벗어 던지게 되면서 선생님이 성공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일반적인 한국인의 성향을 벗어 던지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행복해질 수도 없어요. 한국인들 다 그런 게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허례허식을 해요. 왜냐하면 남의 눈치를 보는 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이 없잖아요. 내부 기준이 없고 외부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하는, 그게 불행을 줘요. 그러니까 결혼해도 호텔 결혼식에서 의리의리하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 사랑을 매우 초라하게 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벌써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쌍한 어떤, 그죠? 일반적인 한국인의 성향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허례허식도 외부 기준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그 습성 때문에 잘못 발현된 거고, 또한 포기하는 것도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나 따위가 뭘 하겠어? 역시 나는 안 돼. 이런 식으로 포기가 빠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일반적인 이런 한국인의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역시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뭔가 심취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기준점이 없고 그냥 남들이 말하는 거나 그냥 주워 듣고 그냥 그걸로 갖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노력이 거기서 쉽게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나 따위가 뭘 하겠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행복하려고 해도 이렇게 한국인의 일반적인 성향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거는 다분히 무의식적인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 여러분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걸 혼자 깨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최면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최면에 대한 설명도 많이 해드릴 건데 영상에서 그런 부분을 갖고 거기서 한국인들로부터 들어온 암시를 내가 무의식해서 어떻게 제거하고 특별한 어떤 존재의 어떤 생각을 담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계속 고심하시고 알려드린 대로 노력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 여러분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일반적인 한국인의 성향을 갖고는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선생님 같은 사람도 일반적인 한국인의 성향을 갖고 있다가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니까 그럼 그 해답을 알고 있겠죠. 당연히 여러분한테 다음 영상에서 그것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일반적인 한국인의 성향에서 벗어날 수 있고
더 제대로 된 성공을 거머쥘 수 있는가. 자,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알람까지 이제 해주시는 게 여러분한테 크게 도움이 되신다는 거 알아주십시오. 자,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